냉동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구글은 특장에서 제작을 한 차량입니다. 요 영상을 왜 찍고 있냐? 요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개별 넘버까지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고지로 나왔습니다. 자 여러분, 자 저희가 지난번에 매입했던 3.5톤 냉동 차량입니다. 자 21년식에 주행 거리는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.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. 졸로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냉동기도 투냉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외관을 보시다시피 차가 좀 깁니다. 자 요거는 재원이 팔레트 10장 들어가는 거고, 냉동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구글은 특장에서 제작을 한 차량입니다. 요 영상을 왜 찍고 있냐? 요 차량을 구매하시면서 개별 넘버까지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고지로 나왔습니다. 손님 금방 오실 거예요. 자 손님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차 어떤 차량인지 보여드리려고. 방금 도착하셨네요. 안녕하세요 손님. 여러분 투냉! 투냉동입니다. 투냉동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한마디까지 같이 들릴 거고요. 주로다가 깔려 있습니다. 자, 요즘은 주로다 깔려 있는 차 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. 후진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? 후진기? 예. 후방 카메라 교명으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을 거예요 아마. 그 에어소스. 얼라이트 그런 거? 그걸로.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일반 스프링 달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거 실었을 때도 그만큼 지탱을 좀 잘 해주고요. 자 여러분 이상하게 약간 좀 떨리는 소리 들리고 계시니까 여기 앞뒤로 에어박스가 부착이 돼 있어서 펌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. 에어 차게끔 하기 위해서 앞뒤로 에어소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이쪽 보면은 펌프 에어 이것이 있거든요. 이게 앞이고 뒤에요? 네. 아. 저 사무실은 저 이제 차로 이동해야 돼요. 네. 저 사무실 가셔서. 네. 손님이가 말씀하셔서 페이퍼 차지 그 차는 돼요. 완전 해가지고.